자, 이번에는 그 전화 연결 우리 인터뷰 시간이죠. 혹시 연결됐나 모르겠네. 자, 이분은 그 포항에서 굉장히 그 아주 뭐 놀이기실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가수고 작곡도 하시고 그런 혹시 됐나 모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머머, 김천수 우리 가수님이라고 그래야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김천수 네. 노래 강사입니다. 예, 저는, 예, 예. 저는 강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세요.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다, 모든 분들께,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 한 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아유, 네. 포항에서 지금, 포항은 춥지 않죠? 여기는 따뜻하죠. 따뜻하죠. 예. 네. 혹시 포항이 눈이 없는 곳인가요? 눈 거의 안 오죠. 아, 이번에 안 왔어요? 이번에 왔어요. 한 세 알. 아, 세 알? 예. 네. 야, 그거 불쌍하다. 거기 눈 썰매 없겠네, 그럼, 거기는. 여기는 아, 눈이 한 5cm만 오면 예. 학교도 휴교하고요. 아. 회사도 출근 다 안 해도 됩니다. 아. 제 기억으로는 포항 그러면 그 지진. 예. 네. 그거 생각이 나서 아유, 저희들 그 트라우마가 많이 심하죠. 그죠. 아. 예. 조금만 흔들리면 다들 긴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여진 끝나고 나서 지금은 없습니다. 네네네네. 여진이 끝났네. 그러고 보니까. 아, 여진이. 아, 제가 그 포항 MBC 갔는데 전여진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아, 여진 별로 싫은데요. 아, 지금 맞아요. 여진 때문에 엄청 지금 싫어요. 그 이름 바꾸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노래를 하나 흔들흔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머, 나 봤어요. 봤어. 들었어. 포항에서 싫어한대요. 와. 자, 우리 김천수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이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근데 노래도 잘하시고 곡도 잘 만드시고 지금 곡이 하루에 한 곡씩 나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시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을 시간 이용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이신데 요즘 뭐 지내시기에는 뭐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놀고 있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결혼합시다 저 노래가 있잖아요. 아, 그 안 하려니까 합시다지. 안 하고 낙심 안 하려고. 저기 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근처 가보면 네. 학교 앞에다가 네. 금연 이렇게 써놓은 학교에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학교예요. 맞아. 결혼합시다가 네. 아니라 결혼했어요를 불러야 되겠네요. 이제 그럴 날이 오겠죠. 예. 우리 김천 선생님은 목소리가 약간 그 락 목소리예요. 허스키면서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인데 지금 그 포항에서 지금 뭐 놀이기실은 이제 지금 못 하고 계시죠? 올스톱인 상태입니다. 올스톱이죠. 예. 네네. 그 지금 2년 동안 뭐 먹고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작곡. 신기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작곡하셔가지고 있던 거 하나씩 파먹고 살았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하여튼 뭐 좋은 날이 오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타격이 많이 크실 거예요. 예. 몇천 명씩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뭐 코로나 시대에 좋은 지금 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곡이 그... 뭐 시간 때우는 용으로 네.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것도 또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또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코로나 끝나겠죠. 예, 코로나 끝나야죠. 예, 예. 끝나서 다시 복귀하시겠죠. 근데 우리 네, 예. 그 선생님 그 노래 네네. 1집이 뭐죠? 1집이 조금만 더고요. 아, 예. 그 가수 이창인 씨가 작곡해 주신 노래고. 아, 이창인 님. 예, 예. 예. 그 2집이 이제 그 이익현 작곡가님이 작곡해 주신 결혼합시다였고. 네, 네, 네. 이번에 3집이 이제 제가 만든 노래 11곡을 해 가지고 아, 3집이 천기동 사람들로 해서 3집이 나왔죠. 아, 네. 천기동 네. 사람들. 그래서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 3월에 발표했던 게 3집이에요. 아, 뭐 승승장구 하시겠어요. 식사하셨어요, 그, 지금? 밥 먹었습니다. 아, 네, 네. 요새 시간이... 이제 못 보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네, 그러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줄여야 됩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결혼합시다가 내가 듣고 싶었었는데 네. 청기동 사람들의 그 거기까지라는 거를 지금 신청하신다고 네, 네, 네. 톡이 왔는데 맞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새로 밀어야 되는 곡이니까. 아, 그래요. 그 노래는 제가 만들었고 네. 여기 포항 인근에.
유명 노래 강사 후배들하고 해서 남자 3명이 부른 노래예요. 아~ 그래서 천수, 기준이, 동혁이 이래서 천기동 사람들입니다. 앞글자 이름 따서. 네네. 들었다. 언제 유튜브 방송에 세 분이 나오셨더라. 그죠?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 노래구나. 거기까지. 예. 네. 아주 신나는 노래고요. 네. 거기까지만. 그렇죠. 많이 아니야. 예절을 지키. 거기까지입니다. 예절을 지켜자. 선을 지키자. 이런 노래입니다. 아, 형식과 상식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갑자기 뭐 거기까지 하니까 저는 그거 생각나요. 여자 남자 남녀 관계에서 거기까지 그겁니다. 그거 가사가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손만 만져라. 거기까지. 그렇죠. 예. 거기까지 그렇죠. 너무 빠르다. 우리가 조금 빠릅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요. 결말이 좋은 결말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포항에서 굉장히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쉬고 계시니까 요때 이제 또 곡이 좋은 게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곡 필요하신 분들 우리 김천수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내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아 여준님은 그냥 드립니다. 아, 저도요? 예, 네. 미안 가수님도 제가 그냥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조미랑 씨가 하나 주세요. 네, 짝꿍이니까.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시고.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또 우리 천기동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나갈 건데요. 아, 네네. 들어보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해 주시죠. 그러게요. 다들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움츠렸다 멀리 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노래 강사라는 직업을 시작하고 한 15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지나왔는데 덕분에 2년 푹 쉬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새로 시작되면 더 멀리 더 빨리 더 힘차게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문화가 다시 이제 생기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천수 우리 가수면서 작곡가면서 우리 노래 강사도 하시고 포항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자 우리 천기동 사람들의 거기까지 요거 네 많이 없어요. 거기까지요. 네. 또 상하이님께서 네. 신청하신 곡입니다. 남연희의 다행입니다까지 듣겠고요. 우리 김천수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잡는 이유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집에서 라면 한 개도 끓여 먹을 핑계가 있어 거기까지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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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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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욕심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찾는 이유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없어요.